오늘은 새해 만식의 소설, 논 이야기 중에서도 분위기 한덕문이 일본인에게 논을 팔고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46년,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을 했죠. 자, 1946년 해방문학선집이라는 문학선집, 소설집에 실린 단편소설로 광복 직후 과도기적 사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일제의 토지정책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해방 직후 토지 소유 문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사 교과서에도 나올 거예요. 그죠? 무상몰수 무상분배냐 아니면 무상몰수 유상분배냐 뭐 이런 거요. 이 작품은 농민을 수탈하는 사회제도가 해방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작가의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즉 땅을 갖고 싶다는 농민의 소망을 저버린 정부의 토지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식도 함께 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인 길천이에게 일곱마지기 논을 140냥 24원이라고 써있네요. 에 판 것과 그 중 50냥 50냥이니까 10원은 빚을 갚는데 이것까지 다 한덕문의 예산대로 되었다. 아 그러니까는 내 땅을 팔아가지고 논을 팔아가지고서나 빚 갚고 나머지 돈도 남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융통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다 예산이 돼 있대. 예산이라는 건 생각대로 되었다. 그러나 이야기 뒤집어지나요? 안 된 게 있네. 나머지 90냥 18원으로 판 논 7마지기보다 토리가 못하지 아니한 한마디로 지질 기름진 성질이 못하지 않은 나름대로 괜찮은 논으로 두 마지기가 더한 아홉 마지기를 삼으로써 빚 50냥은 공짜로 갚고 그러고도 논이 두 마지기가 붙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는 뭡니까? 그렇죠. 두 번째 계획이었던 거죠. 이게 한덕문의 두 번째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허사가 되고 말았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바본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아무도 한덕문에게 상답 좋은 돈 한마지기를 10량씩 팔려는 사람이 없었다. 이왕 일본인 길천이에게 팔면 그 갑절 20냥씩 받는 거로 말이었다. 그렇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팔 것 같으면 일본인한테 팔지. 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이제 한덕문의 계획이 실패한 이유가 되겠다. 일본인이 더 비싼 값에 산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필경 돈 90냥은 한덕문 수중에서 한 반년 동안 구르는 동안 스실사실 슬금슬금 다 없어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한덕문은 논 7마지기로 빚 겨우 50냥 갚고는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손 탁탁 털고 나선 셈이었다. 빈털터리가 된 거지요. 친구가 있어 한덕문을 질책하면서 물었다. 어떡하자고 논을 판단 말인가? 라는 것은 농민에게는 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두고 봐. 일본인 쫓겨가면 그 땅도 내 것이 될 테니까. 자, 일본인이 다 쫓겨가면, 즉 한마디로 광복이 되면 내 것이 된대요. 근데 이건 진짜 독립이 될 거라고 믿고 하는 소리야? 아니야.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야. 아이 쫓겨갈 놈이 논을 사겠나? 뭐요? 그렇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거예요. 쥐놈들이 무슨 천지운수를 안다든가? 아 그럼 자네는 알아? 아 두고 봐. 두고 본데. 자 호언장담 큰소리 뻥뻥 치는 거죠. 한덕문은 혼자 속으로 앞불싸
논이라야 단지 그것뿐인 것을 팔고는 이제 송곳 꽂을 땅도 없으니, 한마디로 뭡니까? 매우 적은 땅도 없으니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이냐고 후회하여 마지아니하였다. 그러면서도 남에게는 그렇게 배포 있게 장담을 텅텅하였다. 한마디로 기죽기가 싫어. 나는 큰소리 빵빵 치고 싶어. 허장성세. 한덕무는 장차 일본인들이 쫓겨 가리라는 것을 확신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가진 것이 없었다. 따라서 자신도 없었다. 오직 그는 돈을 판 명예롭지 못함과 어리석음을 싸기 위하여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띡띡한 것 따름이었다. 서술자가 쫙 설명해주고 있나요? 네,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한덕무니 일본인이 다 쫓겨가면 그 돈이 도로 제 것이 될 터라고, 그래서 돈을 팔았다고 한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한입둘입 퍼지자 듣는 사람마다 그 어처구니 없음 또는 실없음을 웃었다. 이때 웃는다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비웃었다. 하는 양을 보느라고 우정 하는 양을 보느라고 일부러 조롱하기 위해 자네 돈 팔았다면서? 팔았지. 어째서? 아, 돈이 좀 아쉬워서. 아, 돈이 아쉽다고 돈을 팔고 그러면 어떡하자고 그러나? 아, 일본인들이 쫓겨간다든가? 일부러 묻는 거죠. 왜? 어떻게 대답하나? 이거예요. 아, 100년 살까? 또 누구는 수작을 바꾸어. 자, 여기서 말한 수작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술잔을 주고받다. 두 번째는 말을 주고받다. 세 번째는 어디서 이런 수작이야? 라고 할 땐, 하여튼 남의 행동이나 말 따위를 낮잡아 부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2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인들이 쫓겨간다지? 그럼 언제쯤 쫓겨가노? 아, 쫓겨가는 때를 봐야 알지. 이 맹추야, 이 허풍선이야. 자, 이거죠. 자, 요게 한덕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평가예요, 요 대목에서는. 그러니까 뭐야? 말도 안 되는 뻥치고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상감님을 쫓아내고 저희가 왕노릇 하는데 쫓겨가? 아, 그럼 자네 일본인들이 안 쫓겨가고 영영 그대로 있으면 좋을 건또 뭔가? 좋기로야 한다면 말해 무엇하겠어? 우리 좋은 대로 세상 일이 되어준다든가? 아, 그래도 이제 내 말에 이를 때가 올 거야. 괜히 논 팔고 할말 없거들랑 구구로 그대로 잠자코 가만히나 있어요. 이거죠.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지? 이것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아, 판 거야, 팔았다 쳐. 자, 내눈 내가 팔아먹었는데 죄될거 있나? 죄될거 없지. 아,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은 놈이 한덕문이 하나뿐이란 말이야. 아, 누가 판걸 그래?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라고 하는 거야. 자, 요 대목 아까하고 다르게 요 대목에서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요게 욕먹는 이유가 되겠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 더논 팔아먹은 놈이 한덕문 하나뿐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난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에게 논을 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어쨌거나 간에 힛단 장담인지 아닌지 두고 보잔 말이야. 이로부터 한덕문은 그 말로 인하여 마을과 인근에서 아주 호가 났고, 호가 났다는 건 유명해졌다는 거야. 셀럽됐네 완전히. 어느 겨를인지 그것이 한 속담까지 되었다. 한마디로 뭐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시작해놓고서나 성공을 자신하면서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까지 해죠. 어떤 엉뚱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허랑한 일을 시작하여 놓고서는 천연두렵게 성공을 자신한다든지 결과를 기다린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다 치면, 한덕문이 길천에게다 돈 팔아먹던 때 났구나 하고 비웃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덕문이 길천에다가 돈 팔아먹던 때 났구나 라고 하는 말은 요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엉뚱한 계획을 세워놓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시작해놓고, 성공을 자신한다든지, 결과를 기다린다든지, 결국 뭐예요? 근거도 없이 허황된 사람에 대한 어떤 비웃음의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대목은 아예 상황 자체를 예까지 들어가면서 과장해가지고 해악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속담은 45년을 두고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45년 동안 한덕문의 행동이 호황된 것으로 인식됐다. 그건 뭐야? 그렇지, 광복이 안 됐다는 거죠. 45년 동안 일본인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시대적 배경, 지금 뭐야? 45년 이후, 광복 이후 이렇게 되겠죠. 일본 제국주의 조선에 있어서 지위가 해가 갈수록 완구해감에 따라 완구한 것이 되어감에 따라 완전히 뭐야? 완전하여 오래 견디어가는 것이 됨에 따라 더욱이 만주사변 때부터 시작하여 진화전쟁을 거쳐 진화는 차이나죠? 중일전쟁을 얘기해요. 태평양 전쟁으로 일이 거창하게 벌어진 결과 전쟁 수단으로서 조선의 가치는 안으로 밖으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나날이 커감을 쫓아 한마디로 전쟁이 심해지면서 조선의 가치가 높아졌다. 이때 조선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일본이 조선에다가 박은 뿌리, 한마디로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기초, 기반은 더욱 깊이 뻗어 들어가고 가지와 잎이 더욱 무성하여서 한마디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가 점점 강해지고 확고해지고 넓어지면서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물러간다는 것은 독립과 한 가지로 나날이 잠꼬대 같은 실현 불가능한 생각이 되어버렸던 것에 따라 그래서 한덕문이 장담하던 일본인이 다 쫓겨가면 이라는 말은 해가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어찌할 도리 없이 그 보잘것없이 되어감에 따라 그에 반비례하여 그의 속담으로서의 가치와 효과만은 변하지 않고 한마디로 조롱, 비웃음 이라는 효과는 찬란히 빛을 내었다. 한마디로 더 근거 없고 허황된 것으로 굳어져 가고 사람들을 비웃을 때 사용되었다. 바로 8월 14일까지도 그리하였다. 8월 14일까지도 흥 한덕문이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던 때 났구나. 한마디로 근거도 없이 허황된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 결과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웃음의 속담은 점점 커졌다. 그랬던 것이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조선은 독립, 뭐 실상은 해방이 되곤 하였다. 한마디로 반전이죠. 그리고 해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작가의 광복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며칠 안이하여 일본인들이 토지와 그 밖에 온갖 재산을 죄다 그대로 내어놓고 보따리 하나에 몸만 쫓기어 가게 되었다는 데까지 이르렀다.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해본 소리였지만 그래도 한덕문의 예상대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네요. 한덕문의 1인들이 쫓겨가면은 이리하여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빛이 환해지고 반대로 한덕문이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던 때 났구나는 그만 얼굴이 빨개져서 납작해지고 말았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는 논 이야기에서 한덕문이 일본인에게 자신의 논을 팔고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몇 군데를 빼고는요, 그제 마을 사람과 한덕문과 마을 사람의 어떤 대화 장면을 빼고는 서술이 전부 다 요약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있어서의 지반이 해가 갈수록 완고한 것이 되어감에 따라 더욱이 만주사변으로부터 시작하여 진화전쟁을 거쳐 태평양전쟁으로, 와우, 속도가 확 엄청 빨라요. 그죠? 거창하게 벌어진 결과 전쟁 수단으로서의 조선의 가치는 밖으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나날이 더 커감에 쫓아 일본이 조선에다 박은 뿌리는 더욱 깊이 뻗어 들어가고
가지와 잎은 더욱 무서워해서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물러간다는 것은 독립과 한 가지로 나날이 잠꼬대 같은 것 생각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한덕문이 장담하던 일인들이 다 쫓겨가면 이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무사해갑니다. 그의 반비라여 빚을 내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때요? 한 문장이에요. 길고 길어요. 엄청 길어요. 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리듬감을 갖고 있는 일종의 판소리 사설투라고 보면 되겠죠. 자, 판소리 사설투이고, 그러면서 만주사변, 진화전쟁, 태평양전쟁이라고 하는 시대의 변화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요약적 서술 방식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대화의 장면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마을 사람들과 한덕문과 마을 사람들의 대화에서 마을 사람들이 한덕문을 조롱하는 이유, 무시하는 이유를 살핀다면 이 부분이죠. 돈이 아쉽다고 논을 팔고 그러면 어떡하는가? 일본인들이 쫓겨가나?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 장면에서는, 뭐야, 논을 판 행위에 대한 비판과,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쫓겨간다는 사실, 그 자체를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비웃음이죠. 그러니까 한덕문의 말과 행동 두 가지를 비판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부분 봅시다. 이 부분은 아이고 요 맹추야 이 허풍선이야 이거죠. 우리 상감님을 쫓아내고 저희가 왕노릇을 하는데 쫓겨가? 아이 세상 일이 그렇게 대준다든가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덕문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볼까요? 괜히 논 팔고 할말 없거들 난 국으로 가만히나 있어요. 아, 그판걸 누가 죄라고 해?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그러는 거지. 자, 요 장면에서는요. 한덕문이 논을 판일 자체보다는 한덕문의 말과 행동, 특히나 말, 언행을 문제 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만식의 논 이야기 위기 파트, 논을 팔고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